된다. 후자차기도 사기를 주면서 거기는 대깐 기술 등이 얹어져야 되는 거지. 어? 예.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하나도 붙고 대깐 식으로 하면 입시 탈육식이 붙고 이러면 발전이 안 되죠. 두 개가 적절히 믹스가 돼야지. 오케이? 예. 겨차기랑 훨씬 거리가 다르니까 그 타이밍은 뭐지? 그러니까 대깐의 장점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지. 근거리에서 겨차기를 타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게 해서 발전을 해주고 원거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접근전이 위험하면 뒤로 올라가잖아. 그럼 다시 원래 입식 타격식으로 후자차기로 빵빵 차면서 거리 좁혀서 겨차기로 다시 차주고 이렇게 계속 원거리하고 근거리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특견을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그게 우리가 이제 예법 특견식 입식 타격을 만들어야 될 목표인 거지. 보통의 입시 타격이 거리를 중거리 이상 놓고 싸운단 말이야. 타격 때문에. 근데 택견의 특징이 뭐야? 아주 근거리에서 백결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근거리에서 완벽하게 백결질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멀어져도 입시 타격식의 그 훈련 메소드를 우리가 가져갔잖아. 여기서도 다 공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예법 택견 플레이어들은 발길질 공격이 공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근거리나 그래야 이제 예법 택견에 체력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